손으로 펴주고 우리 나오니까. 플러스 마이크 좀 켜주세요. 안녕하세요, 락앤롤 밴드 마초마초맨입니다. 예헤! 버섯을 잡고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, 저희 그렇게 불건전한 밴드는 아니고요. 네, 즐거운 밴드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되게 반갑고, 저희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아름답습니다. 나와요. 얘 목소리 들려요. 나와요? 조용히 해. 보컬 좀 켜주세요. 잡세요. 예. 다음 곡은 저희 보컬 겸 세컨 기타 허기용 형님이 작곡한 저희 밴드랑 동명의 마초마초맨이라는 곡인데요. 되게 신나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곡 중에 제일 빠른 곡이니까 같이 놀면 재밌어. 내 벌써 땀에 젖었네. 너 아니야? 미안해. 아니, 그럼 하여튼 잘 놀면 재밌습니다. 취객이신가 봐. 오케이, 가겠어. 갈게요. 김한달만 만들고 뭐 심지어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부터 만들고 그래서 아세요? 네, 청취자가 갑자기 급감했는데 처음에 누가 듣고 나중에 누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페이스북에 마초마초맨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저희 자작곡 이야기랑 뭐 라디오 이야기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저 진짜 마초들이 왔다. 군인 무슨 소방관도 오고 반갑습니다, 군인들. 락앤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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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군인 아저씨들 왔네. 자, 계속 가열차 이어가고 있습니다. 락앤롤!
있습니다. 이따가 제대로 쳤는데 복벌이 실수했으면 욕해주세요. 작곡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자작곡을 준비했어요. 여름을 겨냥한 감성 로컬 노래입니다. 작곡만 하라는 분들도 있고 뭐. 꿈꿈이의 꿈이라는 곡인데요. 꿈꿈이는 참고로 얘입니다. 꿈꿈이. 꿈꿈이의 꿈 시작하겠습니다. 햇살이 따스하려면 고운 모래 위에 살며시 잠들었다겠네. 앞에 나타난 여인 라켈롤의 준비 즐겨 준비가 됐습니까? 자꾸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. 우리 드럼한테 우와! 자, 다음 곡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다음 곡 저희 자작곡, 저희가 우리 현 시대의 똥공기를 비판하는 그런 자작곡입니다. 선배님 말씀 가겠습니다. 저분 누구야? 선배님 말씀 갈게요.
잘 들어보세요. 당신 마셔. 자, 다 같이. 둘, 하나, 둘, 셋. 마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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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남자 형제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소녀들아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다 같이 마지막.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얼마나 남았죠? 저희 오일이 친구들인가요? 이분들 저희가 별로 팬이 없어요.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친구도 없고 오일이 친구만 있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누굴 잘 모르니까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청취해 주시길. 청취자가 100명이 넘으면 우리가 늘 있는 일이죠. 여기 코러스 모니터 좀 올려주시면 다음 곡 시작하겠습니다.
준비한 건 여기까지였는데요. 우리가 되게 아예 앵콜 없고 저희 그 30분이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급하게 편곡해서 한 카피곡이 하나 있는데 네, 그거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싫어. 괜찮나요? 그거 말고 없는데.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. 무시하고 할게요. 작곡 잘한다는 뜻이죠. 고맙습니다. 팟캐스트도 많이 들어주시고 진행도 잘합니다. 마지막 가열차게 놀아보고 이 내려가겠습니다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사랑하는 여러분과 다음 100년 살고 싶어. 봄이면 수약 구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불이었네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봄이면 신약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경 내어 겨울이면 행복하네. 멋쟁이 높은 빌딩 신내지만 유에 따라 사는 건 도저히 멋지지만 나는 이쁜 총알이 또 함께 같이 산다며 맞춤맨이었습니다.